난 외롭다, 더럽다. 나 같은 이는 장애로 왜 태어났을까? 괜히 나왔네. 괜히 나왔다. 난 외톨이야. 놀 친구가 없다. 나는 왜 그랬을까? 난 내가 궁금하다. 내가 왜 또래 아이들과 떨림감이 들을까? 난 고민이다.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. 그래도 쉬고 싶다. 자고 싶다. 울고 싶다. 울 때는 울어야 한다. 기쁠 때는 기뻐야 한다. 나도 참 모른다. 그만해야지. 은혜. 처음에 그 시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좀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? 나는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하는데 지금은 되게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로 인해서 되게 자신감도 얻고 삶에 긍정적으로 많이 변한 걸 또 우리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. 이 그림을 보니까 아, 누구나 다 한 가지씩 숨겨진 재주가 다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요. 그 발굴하는 게 또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저 어찌 보면 발굴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죠. 딸이 여기 오자에서 오게 돼가지고 같이 이거 보게 됐는데 되게 좋네요 보니까는.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불행함을 느끼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불행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 가정이 잘못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 아이 발달 장애인을 그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행불행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작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외출을 하는 것이 밖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.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은혜 작가의 어떤 돌출 행위나 이 외모에 대해서 말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까 그런 이제 낯선 시선들을 많이 경험했죠.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. 네.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다 지워졌죠. 이제 괜히 나왔다 생각 안 들죠 이제는? 그쵸. 잘 나왔죠?